싱그러운 숲에서 다시 만난 지니 씨. 여기가 우리 집 뒷산이라서 가끔씩 와요. 여기 산에 오면 생각할 것도 많고 또 산책도 하고 공기도 좋은 공기 마시고 이제 우리 둘이 같이 이제 좀 걷고 싶어서. 야, 빨리 와, 빨리. 뭐 하고 있어? 안녕하세요. 와, 얘로 말할 것 같으면 노래 너무 잘해가지고 그다음부터 볼 때마다 내 새끼 내 새끼 하거든요.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운 우리 후배. 안녕하세요. 저는 이놈의 사랑으로 활동하고 있는 트로트 가수 이소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지니 씨가 딸처럼 아끼는 가수 이소나 씨. 저희도 반갑습니다. 나 너 여기 나랑 처음 오는 거잖아, 그치? 네. 엄청 좋아. 여기 산림욕 산책 이렇게 하고 나면. 평소 건강관리를 위해 숲에 자주 온다는 지니 씨. 오늘은 사랑하는 후배와 함께라 더 행복할 것 같은데요. 아, 이렇게 바람 한번 맞아봐. 스트레스 확 날리는 것 같아, 진짜. 푸른 잎을 또 딱 보면 눈도 좋아진다. 맞아요. 응. 아, 공기가 너무 좋은데요. 그러니까, 그치. 네.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면서 숲속을 걷게 되면 기분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에는 콜레스테롤 저하를 도와주는 물질이 있어서 성인병, 비만 예방 및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마치 모녀 사이처럼 다정해 보이는 두 사람.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각별한 사이라고 하는데요. 오늘은 소나 씨에게 고민이 있답니다. 선생님, 그런데 요즘에 소화가 너무 안 돼요. 아, 진짜? 내 소화가 안 되니까 막 뱃살도 찌고. 내가 앉아봐. 내가 좀 주물러 줄게. 옛날에 네. 옛날에 우리 엄마가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여기 엄지하고 네. 검지 사이에 여기를 진짜 좀 아플 정도로 이렇게 눌러야 되고 네. 이렇게 손바닥을 이렇게 딱 젖혀가지고 여기 보면은 네. 뼈가 두 개 있어. 그 사이 여기를 꽉꽉. 네. 짚어주는 거. 좀 소화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. 그리고 우리 엄마가 옛날에 이렇게 네. 보면은 왼쪽으로 잘 누우시더라고. 항상 왼쪽으로 누우면 소화가 좀 더 잘 된다고. 아, 진짜요? 최진희가 지킨 가문의 습관. 소화 불량이 있을 땐 손을 지압하고 왼쪽으로 누워 잔다. 손에는 각종 혈관과 경락들이 흐르기 때문에 손을 지압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소화불량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. 합곡혈은 체한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. 내관혈은 소화불량과 메스꺼움,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왼쪽으로 누워 자면 위장기관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압력이 줄어들고 식도로의 역류가 어려운 구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 증상이 완화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